여기 뷰가 정말 끝내주는 호텔이 있습니다. 루프탑에서 보는 전경이 우리나라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해외 같은 이 루프탑 인피니티 풀에서 DJing 쇼도 즐길 수 있는데 오늘은 이국적인 이 신상 호텔을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숙소왕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속초에 따끈따끈한 신상 호텔이 오픈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브랜드죠. 럭셔리 호텔 체인 반얀그룹에서 홈이라는 브랜드를 국내에 런칭했어요. 이름은 홈 마리나 속초입니다. 홈 브랜드의 8번째 호텔로 이미 태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에 이어 한국에 들어왔어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150개의 객실을 보유한 호텔로 객실 내부는 미니멀한 분위기에 천고도 상당히 높고 한국적인 느낌도 나면서 고급스러워요. 루프탑에는 인피니티 풀과 바가 있는데 속초에서 가장 높은 21층에 위치한 인피니티 풀이 있고요. 여기서 보는 뷰가 정말 끝내줘요. 속초 바다와 청초호, 속초 시내를 파노라마처럼 볼 수 있는데 정말 아름답거든요. 지하에는 레스토랑과 헬스장이 있는 기분이 잘 갖춰진 호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6월 21일 그랜드 오픈을 했고 저는 오픈 전 초청 행사로 다녀오면서 촬영했는데 호텔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고급지면서 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영앤리치한 MZ세대를 겨냥했다고 생각됩니다. 은은하게 럭셔리한 오늘의 호텔로 한번 떠나볼까요? 호텔의 위치는 속초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청초호와 속초해수욕장 중간쯤에 있죠. 차를 가져오신다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건물의 2층부터 5층까지 자리하고 있는데 올라가는 방법이 독특하거든요. 차량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주차에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습니다. 1층에는 라운지가 있고 2층에는 프론트가 있습니다. 객실 타입은 2인실, 3인실, 4인실, 스위트룸으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 뷰는 바다처럼 넓은 청초호 뷰와 산과 어우러진 도시가 보이는 마운틴 뷰, 그리고 옆 건물이 공사 중이어서 전망이 가려진 일부 객실도 있네요. 객실 타입은 뒤에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 호텔의 매력 포인트는 루프탑 인피니티 풀입니다. 무려 21층에 위치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루프탑 수영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높다고 알려진 강릉 스카이베이 수영장이 20층에 있거든요. 그것보다 한층 더 높은 수영장인데 여기는 속초 시내도 한눈에 들어오고 바다와 산, 옆에 건물들까지 보이는데 속초의 전경이 한눈에 파노라마처럼 담깁니다. 뷰가 정말 아름답고 이국적이에요. 속초는 우리나라 동쪽이라서 노을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곳은 사실 노을 맛집입니다. 하늘의 색이 다채롭게 어우러지는데 여기서 노을 보는 걸 정말 강력히 추천드려요. 진짜 정말 아름답거든요. 금요일과 토요일은 DJing쇼가 진행됩니다. 듬칫듬칫 어깨춤도 슬쩍 출 수 있고요. 풀사이드 바가 있어서 음식과 주류도 드실 수 있어요. 수영장 사이즈가 큰 편은 아니지만 물온도가 따뜻한 사계절 온수풀이라서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분 좋더라고요. 옆에는 뜨끈뜨끈한 자쿠지도 있고요. 인스타 사진각인 측면 투명 유리도 있고요. 밤이 되면 야경도 아주 낭만이 넘칩니다. 객실은 2인실 디럭스 타입부터 3인실 패밀리 타입, 4인실 프리미어 타입, 그리고 스위트 객실들이 있는데요. 청초호수 뷰가 아름다운 그랜드 디럭스 타입부터 볼까요? 기준 2인, 최대 3인, 10.5평의 객실입니다. 일반적인 비즈니스 호텔 객실보다 공간이 조금 더 넓고 천고가 높아서 개방감이 좋습니다. 침대 위로는 한국적인 미를 살린 수묵화가 그려져 있는데 객실의 분위기와 참 잘 어울립니다. 따뜻한 나은색의 조명과 부드러운 나무 소재의 인테리어, 그리고 아름다운 수묵화와 통창으로 담기는 체감까지 한국적인 미를 잘 살린 미니멀하면서 고급스러운 객실이죠. 입구에는 부드러운 샤워가운도 준비되어 있고요. 수건도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유생용품도 있고 핸드워시와 바디로션도 있고 샤워실과 화장실은 분리되어 있고 반얀그룹에서 사용하는 향이 좋은 어메니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패밀리 타입입니다. 퀸사이즈 침대와 싱글 침대 하나가 있는 객실로 기준 3인, 최대 3인까지 가능한 객실이고요. 기준 4인, 최대 4인이 가능한 프리미어 타입 객실에는 퀸사이즈 침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뷰는 마운틴 뷰로 산과 어우러진 속초 외곽 뷰예요. 객실은 기준 2인부터 최대 4인까지 다양한 타입이 준비되어 있어서 커플, 친구, 가족 여행객들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스위트룸이 있는데요. 먼저 주니어 스위트는 침대와 거실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요. 킹사이즈 침대 두 개가 놓여있고 그 너머 통창으로 속초 바다가 보입니다. 호텔 옆에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모습도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홈스위트 객실은 이 호텔에서 가장 좋은 객실로 들어가자마자 청초호가 아름답게 보이는 업무 공간이 있고요. 침실에서는 통창을 통해 파노라마로 속초 해변과 청초호를 감상하실 수 있어요. 개방감도 엄청나고 뷰도 끝내줍니다.
지하 1층에는 조식에 제공되는 설악 비스트로와 헬스장이 있습니다. 헬스장은 크기는 작지만 간단히 운동하기 괜찮아 보이고요. 조식은 상당히 재밌게 먹었습니다. 다른 호텔 조식에서 보기 힘든 색다른 메뉴들이 있거든요. 오트밀과 요거트를 섞은 뮤슬리가 있고요. 떡 대신 펄이 들어간 펄볶이라는 요리도 있고요. 재미도 있고 맛도 좋았습니다. 속초의 퀄리티가 있는 숙소로는 롯데리조트 속초가 있는데 홈마리나 속초가 오픈하면서 고급스러운 숙소의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홈마리나 속초는 차가 없어도 터미널과 도보 4분 거리라서 접근성이 다른 숙소들에 비해 좋습니다. 그리고 객실의 수가 150개로 중간 규모의 호텔이라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북적거리는 것이 불편한 분들이라면 홈마리나 속초가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숙소는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